화이트데이면 사탕 나눠주는 거 같은데. 맞지? 저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일단 가볼까 그럼? 몰라요? 제가 그 인터넷 개인 방송하는 BJ인데 제가 여성분 인사를 세 번 받아야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인사 이렇게 안녕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욕먹지. 와 가자 가자 가자. 아프리카 TV 모르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신기하다. 인사 세 번 굴하지? 야 근데 테리 어떻게 됐어? 나 배터리 없는데? 아프리카 요즘 유입이 없다고? 나 그 얘기 들었는데 운영자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시청자 수는 옛날보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에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인원은 꾸준하대. 그러니까 신규 유입은 꾸준하대. 시청자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니 신촌을 갈 줄 모른다니까. 신촌 어디 가는데요? 아 외국인 진짜 많다. 야 근데 홍대 이 옷가게 앞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뭐야? 한 분 한 분씩? 아 이렇게 그 뭐야 옷 사라고 하시는 분들. 아 그래? 여자친구 옷 사줘야 된다고 들어가 볼까? 예쁜 분이 있으면? 근데 예쁜 분을 못 봤다. 제 눈이 나빠가지고.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뭘 자꾸 고소해요. 요 앞에 가면, 상상마당 가면, 그거 많아요? 그 뭐지? 택시 많아요? 신촌 가야 되겠다. 신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신촌 국노잼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택시 타고 신촌 어디? 신촌을 못 가. 한 번을 못 가. 혹시 네가 마주칠까봐. 오, 마세라티. 야, 홍대에서 마세라티면 존나 까오잡기 좋은 차 아닌가? 마세라티 기블리랑 그 뒤에는 미니 귀여워. 마세라티 강남 소나타라고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마세라티 살려면 적어도 1억은 있어야 되는구나. 강남 소나타는 벤츠 시클? 옛날 거? 솔직히 제일 많은 차는 BMW 520D가 제일 많다.
520D가 존나 많아요. 존나. 가오 잡지 마라. 강남 가서 체크카드로 똑같은 차 사기 전에. 차 가오 잡지 마라. 체크카드로 똑같은 차 사기 전에. 채팅방에 어떤 분이 얘는 돈도 많은데 맨날 있다고요. 아, 제가 왜요? 근데 마세라티 많은데? 신촌 광장 가자고? 그거 뭐 하는 곳이야? 뭐 하는 곳이야? 신촌 광장 가자고? 나 편의점 가고 싶은데? 여기 어디 편의점 있었는데? 편의점 갔다 가야 되겠다. 편의점 어딨어? 야, 그 상상마당 건너서 택시 타야 되나? 아니면 상상마당 앞에서 택시 타야 되나? 껌 하나 사라고? 도장 연물 뭐야? 상상마당 앞에서? 오케이, 오케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껌 어디 있어요? 아이스쿠 불안불안하다고 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나 쉬가 너무 마려운데? 야, 이 근처에 공중 화장실 없어요? 커피숍 가서 싸라고? 길에 싸라고? 그건 좀. 상상만 앞에 탈게. 근데 태리님 원래 집이 어디인데 거기 있어? 건너서 타라고. 그래, 건넌다고 지금. 횡단보도 기다리잖아. 태린이 방금 꺼졌다고? 아니, 태린이 집이 그냥 어디인지 궁금했어. 방폭 깼다고? 나 왜 방폭 안 되지? 나 오락실 가서 쉬쌀까? 잠깐만요. 그냥 갈까? 얍, 얍, 얍. 야야야
인생이 늘리나. 안녕하세요. 신촌 광장으로 가주십시오. 광장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광장까지 지금 정도 차 막히면 몇 분 걸리죠? 10분에서 15분이면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 진짜 방송 열심히 한다. 나중에 기사님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알죠. 어? 어떻게 아세요? 잘 알아요. 아, 잘 아신다고요? 네. 혹시 뭐 여캠 여러 편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혹시 좋아하는 여캠, 아니 방송 있으세요? 그건 모르고요. 아, 그냥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신다고요? 경영진을 알죠. 경영진을 안다고요? 아, 거기 주식을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K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식 씨가 어릴 때부터 집 앞길에 다 아는 형님이세요. 아, 그래요? 그 여동생은 친구.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잘 알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잘 부탁드려요. 네,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홍대에서 방송을 처음 해가지고 지금 신촌에 아는 BJ가 있다 그래서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호텔 빌려서 인터뷰 하고 그러던데. 시상식이요? 네, 시상식 하죠. 한 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직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현대 유플렉스 아세요? 예. 네, 그쪽 앞으로 가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서 맨날 그 뭐야 채팅으로 퍼플 안마 어쩌고저쩌고 채팅 치신 형님 있잖아요. 퍼플 안마 여기 있네. 홍대 유명한데요 저기. 아, 진짜요? 오래됐죠. 어, 아, 제가 방송할 때마다 와서 퍼플 안마에서 봤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가본 적이 저기 없는데. 뭐 세븐 다 그런 데가 같은데요. 중으로 다 같이 있어요. 아, 저기는 퍼플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언제 안마 광고를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상한 분도 많네. 아니, 가게 이름, 가게 이름. 현대 유플링크 상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채팅창 잘 보고 있을 때 팬가입 한 번씩 해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케이야 테리가도 무섭대. 아이쿠 무서워라 하는데. 아, 김도토리 씨님께서 세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푸 형님 한 개 감사합니다. 중규너님 두 개 감사합니다. 해피 팬티님 한 개 감사합니다. 정신머리님 한 개 감사합니다. 쏘지 마세요. 아, 카카로트님께서 1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별풍선도 아시죠?
DJ분들 중에서 막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요. 아 그래요? 지금 나이가 많았다는 소리인데 거블라인 아니잖아요? 오, 막 제 방송에도 50대 형님들까지 있어요. 뭐 아니 뭐 그건 자기 개인 개취니까. 그쵸. 거울이 형 얘기를 왜 해요? 나 벌써 멀미 할 거야. 테디 예쁘다 케이야. 뭐라고? 테리님 오늘 섹시한 컨셉이라고? 관심 없습니다. 그 까불락 저한테 맨날 까불락거리는 애 가서 조폐겠습니다. 테리님 오늘 무지 예쁘다고? 그래? K연이라니요. 보면 쫄보 된다 한 표라고? 여기 에이스 침대 앞이에요. 태피셜 광호한테 안 잡힌다. 추격전. 테리님이 나 잡아본 모드라고? 그럼 저 집에 갈래요. 최근 형 전화 왔다. 여보세요 형, 방송에 목소리 나와요. 야. 네? 너 아침 앞에 뭐 두고 갔지? 피자. 아, 너냐? 네. 아 존나 놀랬잖아. 난데? 아니 어떤 미친놈이 썩은 피자를 두고 갔길래 아 어떤 놈이 테러했나 싶었는데 너야? 형 썩은 피자가 아니고 진짜 맛있는 피자인데 제가 세 조각밖에 안 먹어가지고 형 드시라고 여캠 아이돌 게스트 하기 전에. 아 썩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방금 전에 옆에서 먹은 거 유명한 가게에서. 아 진짜 나는 그거 버렸어. 버렸다고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썩은 피자 테러한 줄 알고 버렸어. 오늘부터 제 마음에서 형을 버리겠습니다. 아니야 나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는데 아 진짜 너야 다행이다 나는 아 씨 전화한다 알았어. 그 해산물 피자에 많이 드세요 형. 맛있게 먹구나. 아 형 먹을 시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아 이 새끼. 형 전화할게요 나 방송 끝나고. 채팅창 존나 웃기다. 피의식 개쩌네. 썩은 피자. 야 진짜 그 테리 앞에 없으면 나 집에 간다 그래요. 차 돌리라고? 뭐라고? 홍대로 튀었다고? 나 배터리 없어서 폰 꺼지는데. 테디가 잡혀준대 시청자 된다고. 나 그런 추격 좀 하기 싫은데. 배터리 뭐라고? 18%.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전 진짜 집에 가요. 오토 배터리가 그 뭐야 배터리가 차 있는 게 없잖아. 이플렉스. 아 그래요? 네. 카드예요. 들어가는 장면이군 좋아.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뭐야, 나 눈 나빠서 안 보이는데? 쟤 어디인데? 바로 옆에 있다고, 어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명 건물 앞이라고? 그 조명 건물이 뭔데? 우리 약간 얘기 들어보면 하나 좋아하시네. 러시아 가서 꼭 킹크랩, 아 너 킹크랩이 한다 뭐야 랍스타를 먹어야 돼 뭐 우물을 먹어야 돼. 빨간 건물 앞에 있다고? 여기 수우 노래 연습장. 왜 얼린 거야? 그런 아들이라고. 녹여주세요. 누가 마음대로 얼리는 거야? 조명 건물이 뭔데? 저기 조명 건물이 어디예요?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아, 네. 우선 뒤질래? 내가 가는 길 맞잖아. 아니 니들이 뒤로 가라 그러고 지금 택시 탄 곳으로 다시 왔잖아 이 빡대가리들아. 진짜 뒤지고 싶네 진짜. 우리 나 배터리 없다니까 그걸 추격전 하기 진짜 야 이 크기나 규모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 이들이 좌우 반전에서 헷갈렸나 봐. 미안해. 아니, 진짜 나 뭐 나와서 좋아. 존나 잘한다. 뭐야? 저기 죄송한데 조명 건물이 어디예요? 아니 괜찮아요. 파리바게트? 저기 형 파리바게트 어디에요? 아 I'm sorry. 나 봤다고? 나 안 보인대. 아니 그럼 삼각대를 든 애가 안 보인다. 아니 이 바게트 뒤에 있다고? 고민이고 길 건너라고? 위에 2층 있다고?
내 눈나빠가 안 민다. 내 시력 0.1이다. 뒤에 청자켓? 윤이냐? 너 진짜 시력 0.1이거든. 아, 내가 방송 봐야 되겠다. 지금 횡단보도에 있다고? 신호등 더 걷나? 나 진짜 눈 나빠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딨어? 화장품 미샤 근처라고? 길 건너서 정면에 튀는 길이라고. 보란나 진짜 뒤실래 진짜. 저기요, 홍포형 날래요? 왜 도망가요? 아, 왜 도망가냐고. 저 조용한 데 가면 안 돼요? 저 그쪽 해야 되거든요. 여기 원래 자주 와요? 아니, 여기 세 번째. 근데 높임말 써, 빈티야. 그래, 중요해. 니 몇 살인데? 23. 아, 23? 귀엽노. 노래 한번 불러줘봐. 길한 의미가 있죠. 짐이 이 근처에요? 아니요. 여기 왜 왔어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네. 갈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다고? 네. 왜? 아, 가방 좀 반대로 메요. 진짜. 아니, 이쪽으로. 어?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버릇이라고. 버릇이라고. 여기 커피숍 같은 거 없나? 아, 여기 알고 온 거 아니야? 나 여기 몰라요. 그래? 시청자분들이 예쁘시더라는데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조명이 약간 이상한데요? 그 슈렉 같아. 긴장하셨다? 아니, 어디 가냐고! 해볼래! 아니, 나도 지금 모른다니까요? 저기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길 좀 물어보려고 한데. 아니, 도망갔어. 저기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커피숍 어딨어요? 이쪽으로 가면 식사 있어요. 오른쪽으로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빠떼 없어요. 아, 저 사람 아니, 괜찮아요. 좀 이따 그 내 거 꺼지면 이쪽 방송으로 하죠. 꼴? 개꿀 인정? 그 대신 나한테 소원권 있냐? 아, 아니요. 너?
근데 왜 하필 내가 홍대에 있는데 신촌에 왔어요? 니네 좋아하나? 아니 강남이나 서초나 일부러 왔죠? 근데 평소엔 그렇게 센 척하면서 왜 센 척을 못해? 준규야 강퇴 좋나 하고 오늘 내 K연 한번 낼까? 우리 방송이 켜져 있으니까 방송을 똑같이 해야 돼. 아시겠어요? 예예. 예. 자, 윷놀이 한번 합시다. 윷놀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투썸 있다는데 밥은? 밥 안 먹었다고? 밥 먹을래요? 밥 먹었잖아요. 저 안 먹었어요. 아까 그거 드시는 거 봤는데? 내 방송 보고 왔네! 야, 이 새끼 내 좋아한다! 뭔데? 미쳤나, 진짜! 아, 장난입니다. 예. 아, 이제 테디 열혈 팬 형님들 장난입니다. 예, 장난이에요. 뭐 좋아하는데요? 다시 거기로 가려고? 근데 식당이 별로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나만 찍는 거야? 미쳤나 진짜. 아니 뭐 하는데 지금. 아니 이분 나 이렇게 찍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왜 이런. 그럼 나도 이렇게 찍는 거야. 뭐야 이게. 아 형님 죄송합니다. 테리 열혈팬 형님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선물 사드릴까요? 인양반이. 밥 먹을래? 방어 먹을까요? 햄버거 먹을래요? 아 햄버거 좀 그렇다. 국수 좋아해요? 어 국수집 있던데 여기 뒤에. 밥 먹을래? 밥 먹을래? 국수 먹을래? 돈까스집 저기 있고 국수집 여기 있고. 잔치국수. 잔치국수 먹을까? 어, 콜. 오늘 스페인으로 조 터질 날인가? 저 조 터지는 날이라고요? 아 근데 여기 어른들이 너무 많다. 아니 좀만 걸어보자. 좀 약간 데이트하는 거 맨 키로. 근데 원래 이렇게 남녀가 걸을 때 팔짱 끼고 그래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군대라서 잘 쫓지 않아요. 아니 왜 꼬집어요? 아니 그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뭐 아니 그 사람이 오면은 옆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나 꼬집었어. 아니 여기 밀까 땡길까 고민한 거야. 시각 장애인 분이 지나가셨는데 혹시나 부딪힐까봐. 얘를 끌까요? 응. 내가 배터리 없다. 근데 저 반말 진짜 자연스럽게 하죠. 왠지 알아요? 왜요? 방송 켜져 있으니까. 오늘 예쁘게 입었네. 네. 귀엽나? 귀엽나? 왜? 와. 외화일주 얘기하라고. 아 괜찮아요. 저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어가지고. 장난이. 근데 실물이 더 낫네. 실물이 더 양 같다. 난 그래. 아니 자꾸 내 가까이 찍지 말라고. 미쳤네 진짜. 제일 못생긴 각도로 저 자꾸 찍지 말라고요. 아니 이거 이상해. 돌았나 진짜. 아 미안해요. 그럼 식당 갈 때까지만. 아 근데 이거 충전기 그거 없잖아. 내 잭 갤럭시 잭. 아 갤럭시 없나? 아 무척 배터리 나갈 것 같아요? 식당 거야? 응 나 짧게 할 생각이었거든. 그건 좀 약간 뿌옇잖아. 방송하기엔 갤럭시가 더 좋아.
인정? 인정. 실물 못생긴 애들이 아이폰으로 뿌옇게 방송하지. 그럼 케이님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케이님 아이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홍대로 어디 왜 신촌 오라 그랬는데? 내가요? 어? 네가 오라 그랬다는데? 나 오라 안 했는데. 난 왜 왔지? 난 케이님이 나 좋다로 온다고 그랬는데. 어. 그럼 진짜 한번 때려도 되나? 근데 여기 식당비도 별로 없네. 왜? 와, 테리님 열혈 팬분이 천추국에. 멋지다. 아, 배 아파. 괜찮아요. 저 방금 많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짬뽕 좋아해요? 저 짬뽕 좋아해요. 짬뽕 먹어요. 그래. 지금 되게 춥게 입은 것 같다. 멋져 보였어. 오랜만에 나와. 머리 정리나 좀 하세요. 예? 여기 짬뽕라면. 그리고 시청자분들 저 들어가서 태리님 방문을 갈아탈게요. 아시겠죠? 여기 맞습니까? 이게 뭐야? 좀 위성해. 본다. 이상한 게요? 여기가 2인석 여기 앉아서 먹는 거. 그럼 카메라를 나눌 데가 없잖아. 간다. 소고기 먹자고? 고기집 어디인데? 이거 들어봐. 그걸 바꿔서 들어봐. 안 나오네. 뭐야. 광어 인상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 고기집이 어디냐고. 의학이요? 잘 보이나? 아, 돼요? 안녕. 돼. 의학? 네, 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난 추천 멘트 같은 거 안 한다. 그래요? 그럼 별풍선 쏘래요. 아유 새엄마입니다. 구두신호 다리 아프겠다. 빨리 닦고. 아유 새엄마입니다. 말 실수하시네. 여보? 다 고소합니다. 와, 17개 감사합니다. 저희 가자. 그러니까 신촌은 처음 와서 좀 약간 오버거리인데. 근데 시청자 개 많네? 그 오빠 때문에 다 넘어왔어요. 오빠 어? 팬분들이. 아, 저 만나자. 고맙게. 땡큐. 오빠 만나자. 이거 곧 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빠밖에 없어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식당 갈 데 없다. 미쳤네 진짜. 여기 그니까 갈 데가 없어. 야 그리고 이거 방송 꺼지면 테리 검색해서 와라. 네. 그 여기는 먹는 데가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술 마시는 데인가? 춘천집 닭갈비 왔어. 아니 일단 너무 닭이야. 닭이야. 그러게 다 닭이네. 그 어른들 진짜 인정? 응. 근데 시청자분들 아이폰이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와요? 갤럭시가? 이 갤럭시가 더 잘 나오나? 그러니까 나 말고 너. 나는 뭐 시간 안 되고. 이거 같아 아직 갤럭시. 이게 더 좋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인이 알아봤다. 오빠 연예인이다 임마. 연예인이잖아. 슈스. 슈스가 뭐야? 슈퍼스타. 아, 아재. 케인이 알아봤어. 나 홍대 존나 많이 알아봤는데? 아, 그래요? 저는 못 알아보는 거만 봐가지고. 그래?
가기 전에 한 대 맞을 것 같아. 아, 여기 식당들 많네. 여기 많다요. 황소야 머리 붓이야 1층인가? 근데 왜 삼각대 왜 안 들고 나? 진짜 팔 떨어지고. 아, 있어요 저 삼각대.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내 걸로 쓰면 된다. 아. 아니 원 할머니 부산 살까? 그래요. 그래. 방송 킨 지 한 7분 만에 오빠가 찾아온다 해가지고. 누구 왔잖아. 니꺼 방송 종료다. 왜요? 뭔가? 아, 오빠가 잘못 누른 거죠? 아니다. 아니면 니 본소 베스터리 잭을 연결할까? 나 맥주. 아, 오빠. 아, 왜냐면 이거 아까 니 아까도 방송 당했다며. 네. 야, 얘가 추운데 꺼져. 이렇게 해보면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아이폰이. 와, 손에 안 닿있는데. 아, 진짜. 아, 여기가 원할머니 부산 신촌점. 예, 신촌점입니다. 사장님이 배터리 충전하는 걸 빌려주시고 하셨어요.